자, 반갑습니다. 자, 어제 제가 칼치 낚시를 잠깐 해봤는데 어제는 정말 조르발도 세고 야 꼬등어 전갱이 잡기도 힘든 날. 아무래도 그 전날 아침 그날 아침까지 비가 많이 왔거든요. 그 전날 밤부터 그러면서 조금 그 영향이 조금 있었는 것 같아요. 뭐 염분의 차이라든 아니면 뭐 황토흙이 너무 많이 흘러가서 그렇든 뭐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자 하여튼간에 뭔가의 영향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. 자 오늘은 칼치 낚시 한번 해봅시다. 우리가 저기 일반적으로 낚시장 가면 만 원에 몇 개 담겨 있는 거 자 이렇게 담았습니다. 그리고 케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게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어둡게 쓰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4mm 케미를 한두 개 정도 다는데 뭐 좀 은은한 불빛 이게 더 좋은가 아니면 아예 불빛이 없는 게 더 좋은가 환한 게 더 좋은가 그거는 각자의 취향이고 낚시의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내 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거 보는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오늘도 목가방파제이고 여기서 최대한 장타를 쳐서 한번 해봅시다. 자 위치는 목가방파제 끝에 구명정 있는데 인근에서 양식장 방향이 아니네. 그냥 정면으로 자 그렇게 칩니다. 요 동네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합사 1호줄 그리고 지그에 대한 15g 정도 사용해서 최대한 장타 쳐서 여기서 칼치를 잡는다고 하시니까 오늘 한번 도전해 볼게요. 일반적으로 우리가 15g 가지고 있는 사람 잘 없죠. 보통 한 8g, 10g이 좀 무거운 거 진짜 무겁다고 해봐야 한 12g 가지고 다니고 이럴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맥시멈이 지금 10g이에요. 자, 한번 해봅시다. 와, 빨리는 거 봐라. 막 쭉 빨리 흐리는데? 와, 비 오고, 바람 불고, 와, 그래서 욕지도인가? 막 입에서 막 육두 문자가 막 나오기 때문에. 입질 없어요. 여기는 저쪽에 들어오고 괜찮다 보다. 흰작살 쪽에요? 흰작살. 거기도 뭐 한두 마리 잡는데 뭐. 나오긴 나오는 모양이네요. 나오긴 나오는데 그저께 저녁에 보니까 한 마리 잡아놓고 앉았더라고. 그 포인트에서? 그 포인트에서 한 마리 잡았으면 안 되는데. 그러면 여기는 아예 꽝인데. 추석 돼야 될까요? 추석 돼야 될까? 신작살 쪽에 먼저 들어오고 한참 뒤에 여기가 들어온다. 아 미치겠네. 또 이 형님은 또 우럭이 한 마리 잡았네. 사이즈는 뭐 준수하다. 아따 반찬거리 딱 마련하고 나서면 더 가자카네. 참나 떠나쁘겠다. 전갱이도 사이즈 괜찮고 고등어도 사이즈 괜찮고 뭐 괜찮은 것들이 조금 있네요. 참고하십시오. 여기 지금 뭐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한데 야 대박. 전 밤 한 10시까지 해지고 밤 한 10시까지 해봤는데 와 난 입질 없는데. 자 방금 이제 여기 현지인 한 분이 잠깐 왔다 가셨는데 여기 말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캠핑장 앞쪽 그쪽에서 칼치 한 두 마리를 잡으셨네요. 나오긴 나오는데 씨알이 1.5지 너무 작아요 씨알이. 자 오늘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여기서 딱 철수합시다. 자,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게 어제부터 자꾸 깔따구들이 자꾸 보인다. 생미끼 낚시 하셔가지고 수심한 1m 딱 주시고 한번 해보십시오.
의외의 대물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저희는 내일 아침에 또 철수해야 되니까 그제 돼서 뵙겠습니다. 제가 포인트는 몇 군데 찍어드렸으니까 욕지도 도로시는 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낚시 한번 해보십시오. 자, 4박 5일 여행 잘 보내고 갑니다. 아이고, 아침에 아직 7시 정도 됐는데 벌써부터 많은 분들 낚시하시네요. 일반적으로 꼬등어, 뭐 전갱이 이런 위주로 저녁 낚시 하실 것 같으면 여기쯤에서 여기 정도가 가장 좋은데, 중간에 저기 양식장 메워놓는 밧줄 굵은 게 몇 가닥이 있습니다. 그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낚시를 하시고, 감성돔도 저 포인트에서 두 군데 딱 잘 나오는 자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칼치 낚시는 여기서 최대한 장타 치시고, 보통 한 12g, 15g, 요런 거 사용해서 한번 칼치 낚시 해보십시오. 자, 여기는 쥐치, 그리고 무늬 오징어, 고는 위주로 한번 낚시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